인천시가 제외 동포청 유치로 한껏 들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본청 소재지를 두고 지자체 간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내부적으로 본청 소재지를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본청 소재지 경쟁으로 말이 많았던 제외 동포청, 연수구 송도와 중구 영종, 서구 청라 등 세 곳이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선택은 결국 송도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입주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떤 이 제동포청 업무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을 볼 때 지금 송도에 둥지를 트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상 결정은 됐습니다. 시는 제외동포들의 편의성과 국제기구가 집적해 있는 송도 국제도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송도가 최적지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송도는 제외동포협력센터 입주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과 비교적 가깝다는 점에서 제외동포들의 편의성이 담보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도의 우수한 정주 환경과 국제학교, 국제기구 등을 갖춘 국제도시로서의 특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인천시와 함께 청사 사무공간에 대한 입지 조건 등을 보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청라와 송도 두 곳입니다. 청라의 경우 서울과의 접근성 등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고려해 진행됐지만 제외동포청 직원이 아닌 제외동포 입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국 입지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그동안 물망에 올랐던 영종의 경우는 외교부 실사단이 아예 다녀가지 않았던 만큼 대상 후보지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송도를 최적 입지로 보고 송도 건물 세 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송도에서 실사를 진행한 곳은 미추홀 타워를 비롯해 부영 송도 타워와 인천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추홀 타워의 경우 관광공사 이전 문제로 입주가 어려워 제외됐습니다. 결국 부영 송도 타워와 글로벌 캠퍼스 두 곳 중 선택해야 하는데 시는 내부적으로 부영 송도 타워를 본청 소재지로 최종 선택했습니다. 아직 외교부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송도 국제도시가 최종 낙점되면서 영종과 청라 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차입니다.